얘 근데 광이 진짜 이쁘다. 단순히 이게 뱉어내는 느낌이 아니라 이게 피부에 밀착력 있게 하지만 촉촉하게 올라가는 느낌. 요즘 쿠션 자체가 다 너무 좋게 나오니까 저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짤딱 짤딱 이렇게 발라붙는다 생각을 했는데 얘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훈이언입니다. 제가 오늘은 우리 친구들의 요청이 정말 많았던 완전 고급인 낭낭한 짜라란 맥 쿠션 리뷰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머나 세상에 맥에서 정말 많은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짜라란 요런 커런 쿠션 5개 세트와 스트로 크림을 보내주셨는데 저한테 맞는 컬러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사비를 털어서 N24를 구매해왔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오늘의 리뷰는 맥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아주 그런 밀착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어서! 그럼 훈이 형과 함께 리뷰로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맥 스튜디오 픽스 컴플리트 커버리지 쿠션 컴팩트 NC20. 여기가 거울이 아니구나. 얼굴을 보니까 어머 이거 무슨 일이야. 회오리쳐요 제 얼굴이. 약간 사생활 보호 가능? 그래서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쿠션 퍼프는 화이트로 들어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핑클의 성률이고요. 그렇다고요 여러분. 그럼 안을 열어볼게요. 근데 사실 저는 그동안에 우리 학생 친구들이 백화점 쿠션을 저한테 요청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써보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백화점 쿠션 요청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처음 사봤어요 이렇게 비싼 쿠션을. 제가 파운데이션도 에스티르도 더블헤어밖에 비싼 게 없는데 쿠션도 지금 약간 비싼 쿠션 처음 써봐가지고 굉장히 설렙니다. 그러면 가까이서 바로 시작해볼게요. 다가오 사람 바람이. 오늘 의상도 약간 맥이랑 어울리게 블랙 앤 화이트 이렇게 해봤는데 어떤가요 여러분? 고급지다고요? 감사해요. 그러면 한번 찍어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어머 잘 찍힌다. 굉장히 잘 찍혀요 여러분. 살짝 눌러. 어머 굉장히 시원하네. 그리고 질감 자체가 굉장히 리퀴드예요. 살짝 광이 돌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요. 골고루 외곽부터 딱 이 V존 있죠 여러분. V존부터 뚜뚜뚜뚜뚝 발라볼게요. 제가 백화점 쿠션을 진짜 써본 적이 어머 커버랑 뭐야? 제가 NC24를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평소에 22호에서 23호를 사용을 하는데 얘는 보통 쿠션의 22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화사해. 더 가까이서 보여드릴까요? 어머 얘 근데 광이 진짜 이쁘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객관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다른 리뷰 영상을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얘 진짜로 커버리지 쿠션 커버는 당연히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광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한 번 더 발라서 올릴게요. 그리고 색상도 엄청나게 화사하게 올라가는데 또 그렇다고 피부가 붕 뜨는 그런 컬러도 아니네요. 그리고 커버력 같은 경우도 여기 살짝만 더 펴발라서 여러 번 올려주면은 이렇게 가려집니다. 이게 좀 신기하다. 보통 커버리지 쿠션 같은 경우는 화사함이 조금 빠지고 노란기가 많이 들어간 제품들이 많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화사함도 화사함인데 그 화사함을 유지하면서 커버가 되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밝은 컬러? 살짝 피부톤보다 밝은 컬러를 사용하면은 완벽하게 커버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화사한 컬러를 유지하면서 커버가 되는 게 장점이 쿠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쿠션 퍼프가 다 있네. 물론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질감 자체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이 쿠션 퍼프가 촉촉하게 올려주면서 묵직하진 않은데 묵직한 느낌? 뭔가 풍성한 느낌이 있어요. 바르면서도 완전 풍성해요. 따라란 이런 느낌이요. 쫙 흡수를 해준 다음에 뭔가 이게 쑥 피부 뭐가 쑥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묵직하게 쑥 얘가 부드럽게 싹 이런 느낌. 피부에 펴발라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이게 뱉어내는 느낌이 아니라 이게 피부에 밀착력 있게 하지만 촉촉하게 올라가는 느낌. 그리고 여기 코 아래 붉은기도 보시면은 굉장히 커버를 잘 해줍니다. 다만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말했듯이 조금 무게감 있게 싹 빨아준 다음에 무게감 있게 크리미하게 싹 올려주는 느낌이다 보니까 얇게 바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뭔가 투명하고 난 뭔가 자연스러워 화장 안 했을 때 이런 느낌으로 사용하기에는 커버력도 그렇고 그런 방법으로는 사용이 힘들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쿠션 자체가 다 너무 좋게 나오니까 저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단독 리뷰를 하면은 맨날 모든 쿠션들을 다 칭찬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 개를 묶어서 진행을 해야 되나. 어쩔 수 없이 컴페티션 아주 이렇게 경쟁을 시켜야 되나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 커버 잘 된다. 사실 그동안에 쫀쫀한 쿠션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질감의 쫀쫀한 느낌이 아니라 얘 같은 경우는 크리미한데 쫀쫀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쫀쫀은 진짜 짤딱짤딱 이렇게 발라붙는다 생각을 했는데 얘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뭔가 크리미한데 그 크리미한 속에서 뭔가 쫀쫀하게 싹 잡아주는 느낌? 그러니까 좀 더 풍성하고 묵직하게 느껴지지만 또 그렇다고 이게 막 겉돌거나 하는 그런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지금 대충 이렇게 발랐는데 뭔가 쿠션을 사용한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파운데이션을 좀 공들여서 바른 것 같은 메이크업샵을 가면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정샘을 선생님이 탁 연장돼 탁 받은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딱 바르니까 이거 유지력만 좋으면 진짜 쩔겠다. 제가 요즘에 네이처리퍼블릭 그린더마 기획 세트를 굉장히 잘 쓰고 있거든요. 걔랑 궁합이 진짜 좋을 것 같은 느낌? 진짜 광 이쁘죠? 그리고 얘가 두드릴수록 광이 살아나는 타입이긴 한데 레이어링 하기에도 굉장히 괜찮네요. 사실 이런 질감은 레이어링을 했을 때 잘못하면 두꺼워지기만 하고 더 커버가 안 되는 느낌인데 얘는 바르면 바를수록 물론 더 두꺼워지게 하겠지만 커버가 더 높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전체적인 붉은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잡아줍니다. 실제로 봤을 때도 반짝반짝 빛나요. 제가 오늘 입술이 많이 건조해가지고 립글로즈를 같이 이렇게 발랐는데 입술이랑 약간 혼연일체 느낌? 오늘 너무 예쁜데? 맛있어. 어머. 뭔가 백화점 쿠션이 이렇게 좋으면 살짝 기분 나빠요. 뭔지 알죠? 나만 나쁜가? 아니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비싸지만 딱 썼을 때 그래 약간 뭐 똑같아. 로드샵이랑 똑같아. 그냥 로드샵 쓰는 게 낫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야 살짝 뿌듯한데 이러면 안 돼. 바르잖아. 백화점 쿠션 진짜 좋다. 근데 이 좋은 것 중에 거의 한 6할은 하는 게 얘인 것 같아요. 퍼프가 진짜 풍성해요. 제가 여태껏 써본 그런 쿠션 중에서 가장 풍성한 퍼프를 갖고 있는 것 같고 그 퍼프가 이 질감을 100%에서 150% 정도 매력을 끌어당기는 거, 끌어올려주는 것 같습니다. 뚜둥! 이렇게. 그러면 가까이에서 피부 표현 보여드릴게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 어떤가요, 여러분? 보영양 크림 바른 것처럼 약간 번덕번덕 빛나죠? 뭔가 기름광 느낌이 나기는 하지만 그 안에 커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절대로 기름진 느낌이 강조되진 않는 것 같아요. 모공들도 쏙쏙쏙 잘 메꿔줬습니다. 딱 겨울철에 사용하기 좋은 쿠션인 것 같아요. 촉촉한 느낌으로 다가. 뭔지 아시죠? 네, 여러분 지금부터 묻어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쭈루룩! 요렇게 묻어나왔어요. 그럼 가까이에서 밀착력이 어땠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하나도 찍힘이 없죠, 여러분. 확실히 맨들맨들한 부분에도 바르면 이렇게 찍힘이 없어요. 한번 더 해볼까요? 묻어남 요정도. 광을 조금 뺏기긴 했지만 커버력이라든지 밀착력 이런 거는 그대로 유지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콕 찍은 다음에 조금만 올려볼게요. 요 정도 소량만 해서 커버력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정 쿠션으로 굉장히 좋은 게 쫀쫀하면서 크리미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베이스에 발라놨던 거 위에 한 번 더 레이어링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도 커버량 높게 한 번만 더. 얘는 수정용으로도 진짜 괜찮겠다. 뭔가 베이스를 사용할 때도 정말 괜찮은 느낌을 받았지만 이렇게 수정용으로 사용했을 때도 유분기를 어느 정도 잡아주면서 잘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제품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쿠션을 사용한 지 6시간이 지났는데요. 어떻게 무너졌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짜라란! 일단 전체적으로 보시면 첫 번째 제가 강조를 했던 광이 번덕번덕하게 남아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봤을 때는 딱 느껴지시는 거 없나요, 여러분? 굉장히 잘 남아있다, 이런 느낌. 지금 커버력 같은 경우도 좀 놀라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컨실러, 물론 피부가 좋아지기도 했죠. 스킨케어 영상도 기대해주시고요. 물론 피부가 좋아진 것도 있는데 깔끔하게 커버가 유지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잠시 기다리는 동안에 제 피부 표현 영상을 다시 봤는데 생각보다 이게 화사함보다는 노란기가 조금 있는 쿠션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오히려 더 화사한 느낌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유지가 된 것 같아요. 제 피부 색상이랑 좀 섞이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마음에 들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코옆 끼임이 조금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코옆 끼임이 살짝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조금은 포슬포슬하게 올라온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뭉친 것도 조금 보이죠. 근데 그거 외에는 모공 끼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잘 유지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유지가 되지 않았나요, 여러분? 처음 그대 나나나나나 그 처음 느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는 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확대를 해보면은 이런 느낌.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수정 화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옆 부분 이런 부분들 수정할 때 괜찮은지 해볼게요. 밀어가지고 발라. 안 되겠다. 제가 처음에 이 쿠션을 사용할 때 수정 쿠션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끼임이 있을 때 풀어주는 용도로 쓰기에는 안 될 것 같아. 얘가 마무리감이 굉장히 촉촉해 보이기는 한데요.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은 조금 푸석거리는 느낌도 조금 있거든요. 포슬포슬. 그래서 이 쿠션 자체가 갖고 있는 두께감도 있기 때문에 수정 화장을 했을 때는 좀 더 더럽게 올라갈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쿠션 같은 경우에는 수정 화장을 하지 않고 처음 이 느낌 그대로 이 그대로 유지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친구들의 요청이 정말 많았던 짜란!
4개 신상 쿠션 리뷰를 함께 해봤는데요. 혹시 또 보고 싶은 쿠션 리뷰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훈이 형과 함께 웃음 가득한 하루 되시면서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